자, 오늘은 오즈모 포켓3와 휴대폰과의 연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즈모 포켓3는 이것입니다. 브이로그를 할때 주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오즈모 포켓3를 켰습니다. 휴대폰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촬영 시에 주로 사용하는 DJI 포켓3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휴대폰과 연계돼서 카메라에 촬영한 내용을, 사진을, 영상을 이 휴대폰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DJI라는 앱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이 DJI 앱하고 두 개가 이제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연계가 되어야만이 DJI 브이로그에서 촬영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앱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고요. 다운로드 받는 절차는 확인을 하셔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포켓 3 연결하는 게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 카메라에 연결되는 부분이 휴대폰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휴대폰에는 이제 다양한 영상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즈모 포켓3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즈모 포켓3를 켜야 됩니다. 오즈모 포켓3를 지금 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휴대폰에 깔려있는 DJI 오즈모 포켓3의 앱을 접촉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맨 위에 보면은 여기에 연결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와이파이를 켜줘야 돼요. 연결 실패라고 나왔는데, 이제 연결이 다시 이제 떴습니다. 와이파이를 켜니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즈모 포켓3, 여기서 나오는 화면이 지금 휴대폰하고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보시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즈모 포켓3의 이제 모습이 현재 보입니다. 이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오즈모 포켓3에 있는 영상을 휴대폰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홈으로 들어가세요. 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밑에 보시면 여기 홈 앨범 편집기 프로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앨범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을 누르니까 지금 세 개가 뜹니다. 이것은 이제 오른쪽에 휴대폰에 뜨는 세 개의 화면이 뭐 1월 7일, 1월 11일, 그리고 오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오즈모 포켓3에 촬영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운을 받으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운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만 나왔죠. 그리고 다운을 받는 걸 누르면 다운로드 모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전체 다운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체 다운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이 되는 표시가 나옵니다. 파일 보내기 나오고, 현재 한 5%, 8% 정도 다운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한 4분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이것을 기다렸다가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영상은 오즈모 포켓3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 휴대폰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지금
소요 시간이 한 4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오즈모 포켓 3로 촬영했을 때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00% 됐습니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이것이 과연 제 휴대폰에 다운이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나옵니다. 이렇게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휴대폰에 있던 것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향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이로그 하실 때 아주 이것도 이제 오즈모 포켓 3에서 다운로드 촬영했던 것을 다시 재촬영하는 겁니다. 카메라를 운영하는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는 바로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을 할 때 바로 이렇게 하면은 저를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